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녹화해서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유능한 일꾼을 발굴하기 위한 인터뷰를 한다는 거였는데요. 왜 이거를 하려고 하느냐, 또 했느냐 하면 우리 정치판이 누가 유능한지 누가 무능한지를 분별하는 그런 확실한 기준도 없고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해서 인사조직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을 분별해서 우리가 일꾼으로 써야 하는지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인터뷰하는 그 모든 과정을 뭐 촬영한다든지 그래서 그걸 보여준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인터뷰를 해서 그 데이터를 이제 모아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분석한 결과들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제 품이 많이 드는 거라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할 수는 없고 이게 이제 여러 이런 전문가들이 있으면 저처럼 그걸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형편이 못 돼서 저 혼자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훈련을 받아서 이런 작업을 같이 할수 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 일이고요. 우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성취의 증보형이라는 책 그거를 잘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일하는지 그리고 유능한 일꾼과 그렇지 않은 일꾼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그렇게 분별하는지 그거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죠. 성취의 증보형 프레임워크는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고 이거 어렵다. 그래서 또이 책도 보신 분들 중에는 아, 이거 아주 쓸만하다. 이해가 됐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렵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렵죠. 이게 수십 년에 걸쳐서 쌓인 노하우들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거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선 제가 역량 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지금까지, 그래도 많은 분들을 했지 않습니까? 주요한 인물들에서 역량 진단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그런 분들만 하지 말고 진짜 유능한 분들을 발굴해서 다음 총선에서 정치인이 되어서 또는 현재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영향력 있는 포지션에 가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또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당만 아니고 국힘당도 똑같습니다. 정당이니까 누구라도 뭐 관계없습니다. 와서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인터뷰라는 게뭐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설명드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신 선생님들은 저에게 누구를 좀 인터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좀 추천을 해주시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채팅창하고 댓글에도 누구누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뭐 했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고 다그 인연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아무나 느닷없이 내가 당신을 인터뷰하겠어. 그래가지고 인터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에 특히. 그러니까 이 영상을 많이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런 게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하는 거를 알수 있도록 많이 전파가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아,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서라도 내가 꼭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될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채널이 좀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그 말과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제 성과로 의사결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하는 일은 결국은 뭔가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제도를 설계하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거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를 설계하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행정부에 넘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 관료들이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제 이렇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낙후된 정치 문화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유능한 인재들이 정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전혀 유능하지 않고 무능한 사람들이 자기 사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판에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원이네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를 잘해서 국가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이 무능한 사람들의 발목이 잡혀서 국회가 움뜨짝 못하는 이런 진짜 엉터리 같은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주 미약하지만 저라도 이런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강의하는 건 저한테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요즘 점점 깨달아서 오랜 시간 하지 않고 짧은 시간, 가급적 30분 내로 모든 걸 이제 끝내야 되겠다. 그런 아주 단단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학교에서 강의를 해온 그 습관이 있어서 보통 3학점짜리면 3시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강의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늘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좀 짧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9개의 영향 요소와 7개의 보조 영향 요소를 어떻게 분별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높은 사회적 성취를 이룩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잡하죠, 이게. 그냥 그 막스 베버가 했던 대로 열정, 책임감, 그 균형 감각, 이렇게 세 가지 자질, 이것만 쓱 보면 판단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 요소들이 딱세 가지뿐이라서 그걸로 다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9가지 핵심 영향 요소와 7가지 보조 영향 요소로 만들어서 이 요소들 간에는 서로 차별이 있어요. 이것을 어느 정도로 발휘하고 있는지 일하면서 그것을 분석하면 다른 일에서도 그런 영향을 발휘하리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영향은 타고난 거기 때문에 이게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취의층 모형을 이제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진 모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재 선발의 아주 기초, 유능함과 무능함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결과가 좋으냐, 사회적 성취가 진짜 있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길래, 무슨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길래,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과 의도를 가지게 한 사건이나 환경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또 살펴보는 겁니다.
이런 사건의 환경 조건 속에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네. 이걸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과 의도가 결국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네. 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타난 이 결과들이 당시 나타난 그 결과와 사회적 성취가 과거에 어떻게 했길래 그런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성과가 없어요. 그러면 무능한 거거든요. 다시요. 성과가 있느냐? 그러면 유능한 거고. 성과가 없었느냐? 그러면 무능한 겁니다.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량진단, 유능함과 무능함을 분별하려면 하고 94강에서 했는데 그때 무엇을 잠깐 소개했냐면 BEI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BEI는 뭐냐? 바로 뒷장에서 설명하겠지만 행동사건 인터뷰예요. 행동사건 면접하는 거죠. 이걸 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서양 사람들이 만든 거라서 할수 없이 우리는 그냥 행동 사건 면접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BEI라고 하는 편이 간편하니까 행동 사건 면접 또는 BEI 이렇게 말하죠. 이와 유사한 여러 종류의 인터뷰 기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베이스드 인터뷰 이렇게 PBI 또는 Competency Based Interview, CBI, 또 기타 등등 인터뷰 기법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인터뷰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혀 다른 게 중요해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BEI는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행동한 것에서는 행동한 것, 말한 것, 생각한 것, 자기가 느낀 것. 이 크게 보면 이네 가지를 behavioral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때 당시의 느낌은 어땠는지 그런 것을 알수 있어야 어떤 역량 요소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발휘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뷰하는 사람들은. 인터뷰하는 사람은 인터뷰어라고 그러고 인터뷰 그러니까 면접을 보는 사람이죠.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 인터뷰를 인터뷰어에게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을 인터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음하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인터뷰어와 인터뷰이가 있는데 인터뷰이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느낌을 가졌었는지, 그때 당시.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파악하느냐? 인터뷰어가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그런 행동을 하려면 무슨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상에서 가상의 사건을 상상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일어났던 사건. 근데 그 사건이 사회적으로 여파가 큰 사건이면 사건일수록 좋아요. 크면 클수록 좋죠. 근데 그 사회적으로 큰 사건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무슨 말을 했느냐. 그 다음에 그때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느냐. 그때 느낌이 뭐였냐. 이런 것만 알수 있다면 우리가 역량 요소를 진단해서 뽑아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최근 것일수록 좋고, 또, 사회적 여파가 큰 것일수록 좋죠. 그래서 행동사건, 인터뷰, 면접이죠. 그냥 인터뷰라고. 면접이라면 무슨 뭐, 시험 보는 것 같고, 입사시험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인터뷰라고 서양 사람들이 쓰던 말을 그냥 쓰곤 합니다. 면접이라고 해도 뭐, 잘못된 건 없죠. 근데 이것은 최근에 일어난 실제 추진했던 어떤 이벤트, 어떤 사건, 어떤 에피소드, 그런 것 중에서, 금방 얘기했듯이 구체적인 사실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 사실 정보란 그때 어떤 역할을 맡아서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났는지 그 과정을 소상히 파악하는 거예요. 누가? 인터뷰어가. 이해하셨죠? 그럼 왜 behavioral events 인터뷰가 그렇게 중요하냐? 왜 이것이 그렇게 각광을 받느냐? 처음 일반인들은 이게 처음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인사조직 중에서 조금만 일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이 BEI를 알고 있습니다. 왜 근데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 사이에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얼마든지 멋있게 할수 있거든요. 윤석열도 말은 멋있게 하잖아요. 진짜 그 말대로만 했으면 엄청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것 같아요. 그런데 행동은 전혀 다르게 행동하죠. 그렇기 때문에 표방하는 이론이 진짜 행동으로 옮겨졌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행동 사건 면접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사용했던 이론이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더 타당성이 있죠. 왜냐하면, 행동할 때 썼던 그 이론은 자기가 시험 볼때 쓰는 이론이 아니라 평소에 쓰던 이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론대로 할 거라고. 근데 윤석열은 그거를 연설할 때 쓰는 말하고 실제로 자기가 행동하고 의사결정할 때 하고 완전히 뒤집어졌다. 대정동 사건 수사해야죠. 이랬거든. 근데 수사 안 하잖아. 그래서 특검하라고 이재명 대표가 그때 당시 후보 시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특검은 확답을 안 하죠. 대답을 안 합니다. 예. 수사해야죠라고 말했는데 특검하자 그러니까 안 해요. 수사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50억 클럽을 이제 뭐할수 없이 특검한다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참 그래서 비헤이비럴 이벤트 인터뷰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개인의 의견이나 정책을 묻는 전통적인 문법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이 있거든요. 그런 답은 웬만한 사람 누구라도 다 알아요. 그건 이론이 돼 있고 실제로 관행이 그렇고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다 비슷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변별력이 없어요. 그런 건 물어보는 것은. 그래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인재를 제대로 가려내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실제 과거에 했었던 사건 속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찾아보는 게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역량 진단의 기본 원칙은 중대한 상황에 직면하여 나타낸 행동만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왜 그렇게 했다, 또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 그것은 신빙성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것에서는 정작 역량에 대해서 믿을 만한 정보를 캐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BEI는 스텔스를 묻는 질문이에요. 스텔스란 최초의 시츄에이션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최초의 시츄에이션이 있잖아요.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태스크죠. 어떤 역할을 맡아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을 한 의도가 뭐였는지 intention. 그 의도를 통해 행동함으로써 드러낸 결과가 뭔지, result. 그 결과가 새로운 상황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New situation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situation이 새로운 new situation이 됐잖아요. 이 전체 과정을 알아보는 인터뷰가 바로 BEI라는 인터뷰예요. 그래서 스테어스라고 명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줄여서 star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situation에서
task와 action, 그리고 result. 여기까지 쓰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는 stairs라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뭐, intention을 말안할 수도 있고, 인터뷰 이의가 말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스티어스다.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이거 빠져도 상관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대상자, 면접 대상자의 경험담을 듣고, 면접자가 모르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충 질문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질문할 게 사실상 면접자는 없어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어떤 사건에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해내도록 유도하는 질문인데, 정답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끌어내도록 유도하는 질문, 인터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면접 대상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만 집중하는 인터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그 면접 대상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는 대개 녹음돼요. 제가 하는 그거를 영상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 귀찮아요. 그래서 녹음하고 녹음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코딩하죠. 이제 뒤에서 코딩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조는 어떻게 되었냐? BEI 구조는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복잡한데 이게 사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소개하고 자기가 어떤 커리어를 지금까지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서로 교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서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바로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릴 텐데, 한 두세 가지 정도는 내가 성공적이어서 자랑스러워. 그래서 이거는 정말 보람이 있었어, 내 생애에. 이런 이벤트, 이런 결과물, 이런 성취가 있는 사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건이 딱 나고 끝난 게 아니라 사건이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최종적인 사회적 성취를 이루어냈잖아요. 그러면 그 이루어내는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new situation, 결과가 만들어낸 new situation까지 그 에피소드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역할을 맡았고, 이런 이, 그 태스크를 맡았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했고 그때 이런 의도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어떤 그이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극복했고 그래서 새로운 결과를 얻었는데 이 새로운 결과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성취를 이루게 됐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내 삶의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하는 에피소드가 누구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를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설명해 줄수 있도록 아이템마이즈를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인터뷰이가, 면접 대상자가 그렇게 해주면 좋죠. 그래서 그 이벤트를 한네개 정도 할 것인데,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여기서 두세 개는 성공적인 거, 한두 개는 실패한 거. 실패한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역량 요소를 어느 식으로, 어떤 식으로 발휘하는지를 알수 있게 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죠. 왜 실패한 거를 물어보느냐? 실패했을 때 좌절할 거 아니야? 그 좌절로부터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 요소. 를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두 개의 실패, 좌절. 아, 정말 내가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후회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에피소드를 알려주시면 돼요. 지난 강의에서는 이 얘기를 자세히 안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가장 성공한 선호 사건에 대해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개괄적인 설명을 통해 행동한 것, 말한 것, 생각한 것, 느낀 것을 요것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개괄적인 설명 중에서 상세히 설명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줄거리가 길거든. 어떤 사람은 한 에피소드 가지고 한 시간도 말해. 그러니까 중요한 줄거리를 먼저 이해하게 하고, 인터뷰어에게 인터뷰이가 말할 때 줄거리를 먼저 얘기하고, 그 줄거리에 상세하게 자기가 행동한 것, 그러니까 did, 말한 것, said, 생각한 것, thought, 느낀 것, felt, 과거니까 다. 과거를. 내가 그 당시에 그랬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면접이 있을 줄 모르고 다 그런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그거를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서부터 시작된 것이 쭉 가서 다시 두 번째 에피소드에 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쭉 가고 다시 시작하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보통 아주 시간이 없어서 아무리 바빠도 두 시간 이상 해야 돼요. 길면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한 3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3시간 정도 하는데 그거 가지고도 사실 부족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하고 다시 통화하고 다시 물어보고 그러죠. 기업에서 이런 걸할 때는 이런 거를 한 차례뿐만 아니라 몇 차례씩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고위직에 올라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엄청난 사회적 파급이 있을 수 있고 회사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 중역들을 이렇게 임용할 때 서양에서는 이 인터뷰를 이 BEI를 통해서 그 사람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를 후보자들의 모든 그한 포지션에 여러 후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후보자들의 역량 진단 결과를 인사권자에게 보고를 해주죠. 그럼 인사권자가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역량 요소를 이런 식으로 발휘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 리포트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인사권자가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대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공직인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만들어요. 위원회. 그래서 말하자면 심의위원회 같은 거죠. 그 직위의 고위직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논의하죠. 그 보고서를 논의해서 결정하게 되죠. 물론 본인 인터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인터뷰할 때는 보통 우리가 이런 BEI 같은 인터뷰하는 기법을 모르니까 그냥 보통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정책이나 신념이나 가치관 같은 것을 묻게 되죠. 경력 같은 데서 무슨 일을 많이 했느냐 뭐 이런 거를 묻게 되죠.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역량 요소를 얼마만큼 발휘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얼마만큼 앞으로 성취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심사위원들이 그걸 못하니까 그것을 인사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이 BEI의 결과물을 보고 또 논의해서 결정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문화가 전혀 발달되지 않아서 그냥 자기한테 와서 잘 보이는 사람한테 너 이거 해.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진 거죠.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인사청문회라면, 그 후보자가 완전히 인격살인을 당하는 이런 방식의, 그러니까 너무 비인간적이고요. 진짜 반인륜적인 인사청문회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과학적인 방식으로 인사를 할수 있도록 국회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내가? 그러면 제가 이제 정치 현직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국회로 입성하고자 하는 희망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앞으로 하려고 한다 했잖아요. 이미 했고.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앞으로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후보자들은 현직 국회의원이든 또는 다음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려고 하는 분이든, 이런 공통의 질문을 통해서, 인사 컨설턴트인 저 같은 사람한테 인터뷰를 통해서 역량 진단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한번 해보시도록.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지켜봤던, 정치인 또는 정치 후보자들, 이런 분들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다음 주에도 있고 그 다음 주에도 있고 다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현직 국회의원들이죠.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 일정을 지금 잡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아 누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댓글이나 또는 채팅창에 써주시면 제가 나중에 보고 그분들 중에 제가 뭐 인연이 없으면 제가 느닷없이 연락을 할 수는 없고 인연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할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본인이 또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질문을 하느냐? 공직자로서 생활하면서 공직자가 아닌 사람도 있죠. 공직자로 생활을 해보지 않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직 생활을 해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직업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신념 비전은 뭔가? 아니, 당신이 지난번에 앞선 설명에서 가치와 신념과 비전을 물어보는 거, 이거는 뭐 정답을 말할 거 아니겠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한몸다 바치겠다. 뭐 이게 내 가치고 신념이고 비전이다. 뭐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그렇게 말해도 좋아요. 뭐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인터뷰를 이거를 한두 번 해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걸 직업으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라는 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질문을 처음으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주냐 그걸 그거 믿지도 않을 거면서 뭘 주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가치와 신념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가치와 신념과 비전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한 것을 좀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취를 이룩했는지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뭐한게 있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말을 믿을 게못 된다니까. 그래서 윤석열이잖아요. 자기는 헌법주의자라고, 나는 헌법주의자라고 그러면서 헌법을 다 개무시하잖아. 헌법주의자라는데?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말은 믿을 것이 못 돼요. 실제로 자기가 헌법주의면 헌법을 지켜줘야죠.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우리 정치계로 이제 진출하려는 사람, 또 정치계에 있더라도 더큰 역할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는 거니까, 우리 정치 개혁을 위한 가장 큰 문제점과 걸림돌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질문입니다. 이거 공식적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이제 질문지로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현재 문제다 하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시대에 안고 있는 문제점과 걸림돌이 뭐다 하는 거를 이 사람은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자기가 그 일을 해왔는지 정치인이 아니었더라도
제 지금 정치를 하려고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전략이 있는지 자신의 이니셔티브로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면 돼.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정치판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떤 작은 거라도 그걸 위해서 뭔가 했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현재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걸림돌이 뭐냐? 그 걸림돌을 제거하거나 그 걸림돌을 넘어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야. 이건 전략적 사고와 관련된 자기 자신의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볼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이 바로 이 앞에서 설명했던 이겁니다. 이거. 가장 보람 있었던 일,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일, 사회적 성취가 가장 자기 생애를 통해서 컸던 것, 그런 것, 에피소드를 쫙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좌절하고, 인생을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슬펐던, 너무나 실망했던, 좌절했던 그런 사건. 그런 사건들을 쭉 설명해 주면 됩니다. 이 3번과 4번이 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공통 질문이니까요. 이네 가지가 그리고 이제 개인 특수한 개인 사정에 의한 몇 가지 질문들을 본인에게 그 이런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본인만의 독특한 특수한 여러 사건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그걸 따라서 이어서 질문 대화가 오고 갈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다그 인터뷰에 응하시려는 분은 이 영상을 반드시 다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내가 뭘 질문한다는 걸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려도 되죠. 자기가 막 만들어서 말해도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자기가 뭐 과장해서 자기가 성취가 높았다고 과장해서 설명해도 되느냐? 아니,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자기가 만들어서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말해도 되느냐? 거짓말로 말해도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고, 이런 훈련받은 컨설턴트들은 그게 어디까지가 거짓말이라는 걸 대강 압니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노하우는 나중에 컨설턴트 훈련을 받을 때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노련한 컨설턴트들은 평생 그거를 해왔기 때문에 다 알게 되죠. 어떻게 하는지는 어떻게 알게 되는지는 나중에 이런 오프라인에서 이런 컨설턴트들을 위한 워크숍이나 이런 거를 개최하게 된다면 그때 제가 자세하게 그 노하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그 데이터를 녹음한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그걸 가져와서 들으면서 코딩을 해야 돼요. 코딩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겁니다. 이거죠. 이거. 영양사전. 이 영양사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양면으로 되어 있는 영양사전. 이것이 사실 이것이 모든 거예요. 이 영양사전 없이는 BEI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질문은 다 가르쳐 드려요. 내가 이런 질문을 할 거다. 그러니까 다 준비하시라. 근데 영양사전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느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사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의 부록에 영양사전을 다 공개했습니다. 이 영양사전이 사실은 100만 불짜리인 거예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요한 장, 두 페이지짜리 영양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소쩍새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겁니다. 약 70년을 준비한 거죠. 짧으면 한 50년?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트라이 앤 에러를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양사전이 곧 우리의 말하자면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성서의 말씀과 같은 거죠. 근데 영양사전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이걸로 쓰고 있어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제너릭 모델이라서 그냥 보편적으로 이걸 쓰고 이걸 가져다가 다시 자기네 조직에 맞는 영양 그이 모델 아주 엑기스만 뽑아서 우리는 요것만 추구한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한화그룹이 옛날에 얘기했는데 제가 그 사외이사로 있었던 그 프루덴셜 자산운용사 사외이사를 제가 6년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 6년이 됐을 때그 한화그룹에서 그 프루덴셜 자산운용사를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화의 그 사훈 뭐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의리더라. 의리. 의리야. 그래서 나 처음 그걸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의리야, 의리.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 의리. 의리란 뭐다? 해가지고 정의 내려서 자기네가 회사에 쓸수 있겠죠. 아니 제가 하나 그룹을 뭐 비웃는 게 아니고 아 그것도 정의 내리기 나름이니까요. 그렇게 쓰는 걸 보고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런 영양 모델을 만들어서 회사가 진짜 운영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코딩을 하는 거는 그 면접자가 코딩은 할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훈련 받을 때 이제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냥 여기서는 뭐 오늘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벌써 42분이나 지났네요. 자, 그래서 이 영양사전이 중요하다. 영양사전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 준거 틀이 없는 거예요. 사전이 없어. 그러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질문한 거에 대한 수많은 답변들을 다 녹음해 봐야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알수 없죠. 이게 사전이 핵심입니다. 사전이 100만 불짜리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이 책에다가 다 놨는데 이 가치를 사람들이 잘 모르죠, 지금.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훈련받지 않으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사전이.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분야를 전공하고 싶으신 분이나 또는 시간이 돼서 이거를 깊이 공부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오프라인 워크숍을 하거나 할때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 이게 오래 앉아 있는 게 아주 저한테 쥐약인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코딩 어떻게 훈련하냐면 이 책이 있어요. 이 책.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것 같은데 고틀립 두트파일러라는 스위스 최대 협동조합인 미그로를 창시한 사람이거든요. 미그로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마트 같은 마트 체인인데요. 이 사람의 일대기예요. 이 사람의 평전을 그 크루트리스라는 사람이 실제로 같이 만나서 취재도 하고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이 두꺼운 책을 일종의 평전을 썼어요.
이 사람이 아주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뭐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어요. 나와서 장사를 해가지고 크게 성공하고 브라질로도 가서 거기다 커피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가서 거기서 실패합니다. 스위스에서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뭡니까? 브라질에 가가지고 거기서 성공하려고 거기서 커피를 만들어가지고 커피가 굉장히 비싸게 파니까 스위스에서. 그래서 거기서 아예 재배를 해서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스위스로 수출하면은 엄청난 떼돈을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그 브라질에 가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다시 스위스로 와서 이제 장사를 시작합니다. 식료품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죠. 그리고 그거를 다 나눠주고 지분을 다 나눠줘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원래 협동조합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젊었을 때부터 했던 이 성공한 이후에도 했던 그 에피소드가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같은 이런 성공적인 사업가를 코딩하기에 아주 좋죠. 이걸 쭉 읽으면서 같이 코딩해 보는 겁니다. 역량 요소로. 이 사람은 이런 사건 속에서 어떤 역량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발휘했는지를 보면 이제 역량 요소가 뭐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걸 가지고 할수 있단 말이죠.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가만 하냐? 그렇지 않고 정치가도 하죠. 과학자도 하고. 예술가도 하고, 소설가, 시인, 이런 사람 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스포츠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성취가 있었던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전기나 평전을 통해서 어떤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온갖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런 사회적 성취를 이룩했는지를 분석해서 역량 사전에 근거해서 코딩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런 유사한 저 환경 조건만 주어지면 사회적 성취를,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적 성취를 할수 있을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아, 여기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이 채널을 꼭볼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어를 위한 코딩 그 과정은 이렇게 재판 과정과 거의 비슷하다. 반드시 역량 사전에 근거해서 해야만 된다. 왜냐하면 그 판사들이 재판할 때이 법에 의해서 하잖아요. 이게 법이거든. 이게 성경 말씀이고 법전이나 마찬가지. 요 아주 단순한 요거를 이제 책 우리는 예, 저한테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거 책받침이라는데 이 책받침이 모든 것이 책받침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하려면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직접 진술한 내용이어야 되만 하고 Deed said, thought felt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진술이 인터뷰 대상자의 당시의 생각과 행동을 분명하게 대표하는지 그것을 알게 할 수, 그것을 파악해야 되고 명확한 행동의 주체와 함께한 주변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도 알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주도한 것이 누구냐, 그 행동을 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다거나 또 우리 팀이 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주체, 바로 그 사람. 그걸 말해야 돼. 그 우리가 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누구냐고 물어야 됩니다. 인터뷰어는 인터뷰이에게 우리 팀이나 우리가 저희들이 그러면 안 되고 바로 그 당사자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말해야 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지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리고 완료된 구체적인 행동이어야 돼. 중간에 시작했는데 끝났어. 그러면 안 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어봐도 다 했어. 그러면 안 되고.
그 행동의 시작과 끝이 명확한가? 그걸 봐야 되고, 명료하고 특징적인 사건인가? 여러 사건들을 해가지고 흐지부지해 된 거, 이런 거는 아니고, 그 사건이 명확하게 처음과 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면접자의 의도도 파악할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생각한 거, 느낀 거. Did, said, thought, felt에서 thought, felt, 그걸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급적 그것도 파악할 수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딩의 5대 원칙을 말씀을 드렸고, 원칙까지만 말씀을 드렸고, 요 역량사전,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선 하면 되겠다. 제가 이 역량사전 때문에 약 10년 동안, 여러 워크숍도 하고, 또 이렇게 실증도 해보면서 했습니다. 이걸 쓰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한 10년 정도 더 지난 다음에 그동안 했었던 연구 결과들, 이 데이터가 다 모여서 어떤 역량 요소가 우리 한국인에게 많이 쓰이는지를 보고 그때 가서 조금 업데이트 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는 이거를 써놓으면, 이 역량 사전을 쓰면 됩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누가 사기꾼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선생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